맞아요. 선생님, 오늘 야, 선생님, 오늘 많이 내야, 내야. 내야, 확실하게 말해. 미안해. 야, 선생님, 확실하게 말하라고. 오늘 많이 쓰고, 오늘 많이 쓰고. 나도 몰랐는데 한 주. 야! 이게 안 했다는데요? 됐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기능이 한대요. 어떻게 해요? 하도 안, 아, 내일 찬양해서 부를게요. 기능이 한대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직테이저 검사해야지. 아니요. 연서 있었어? 유나 있었어? 갑니다. 이게 바로 저희 클래스. 야, 니. 내가 누구야? 뭐나. 아니야. 아주 정신이 없구만. 아주. 야야야. 나도 샌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아씨. 아, 근데 도레스. 우리 원에 있는 야, 도레스. 도레스 많아? 나 너까지 이거 몰라. 노래 나 그냥 노래 NCH 오 뭐야 야 여기 있어 그 소리가 들려 아 시끄러워 대박 그아 당근에서 갔냐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런 다음에 학교 있었어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어 이웃 이유가 없어요. 아, 맞다. 어, 한번 써봐. 그 다음에 진웅이 없어요. 준형이. 집 가서 찍어서 보낼 거야? 진짜? 저번 주 것까지? 어. 저번 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진짜 했어.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얘 밑에 방금 방금 뭐? 아, 아이씨. 아이씨. 뭐? 아, 17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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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6까지 아니, 17이에요. 뭔가? 야, 진짜 없어? 야, 내가 난 뭔가? 내 기력이를 풀었어요. 근데 다음부터 좀 신경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 바로 하면은 기억이 나거든 내가 왜 틀렸는지 네 17회요 어 17회야 그래서 수업은 한 중에 썼는데 오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남유아 어? 어쭈랑 준혁이 네 디테이션 없어요 마이너스 없어요 네 근데 17회를 안 가져왔다 이거 아니 갖고 왔어요 풀었어요 잠깐만. 아니, 포스 주셨어요. 15분 생각해볼게요. 어떤 정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그, 보기 보고 말한 거예요. 아, 네, 그럼 5번 할게요. 어, 5번. 무슨 얘기 하다가 멘트 비정 알려주세요. 아, 멘트 잡으려. 6번은 뭐, 6번 설명하세요. 아, 이거 아까 제가 말했는데. 아, 알아요. 이거 아까 제가 말했는데. 아니, 그럼 3달러 더하기 7달러예요. 뭔 소리야? 야, 뭐 산다 했어. 뭐 빌린다. 아, 내가 손을 내고 기억이 잘 나. 이러네. 쌤, 아, 얘 됐고. 아, 쌤, 됐어. 새로운 뭐 한 거, 하나 가지고. 아니, 얘 진짜 안 풀었어요. 아, 쌤, 이거 5번 할게요. 네, 4번 뭐야? 그러면 준혁이는 집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요. 아, 쌤, 됐어. 4번도 알아요. 생겼어요, 4번. 여기. 준혁이는, 준혁이는 디테이션. 이미 4번이 있었어요. 아, 얘 진짜. 사진 찍어서 보내요. 진짜 안 풀었어요. 내가 단톡방에 올릴 거야. 단톡방에 올릴 거야. 준혁이랑 준혁이. 네, 이거. 17에 풀었어? 아, 쌤, 진짜 풀었어요. 진짜 풀었어요. 네, 지금까지 바로 보낼게요. 나는요. 야, 제가 단톡방에 올립니다. 아, 진짜 바로, 아, 진짜 풀었어요. 진짜 풀었어요. 알았어. 그러면 내줄 리가 없잖아. 네. 내줄 리가 없잖아. 아, 되게 안 풀었어요. 얘 진짜 안 풀었는데. 야, 얘. 아니, 그리고 그거 방금 하는 사람 받은 거고 놓고 왔어요. 진짜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끊어버렸지만. 안 풀었는 걸 느꼈지. 네, 그냥 진짜 안 풀었어요.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본 거예요, 저희. 아니잖아요. 그냥 선생님, 진짜 안 봤어요. 준혁이는 집 가자마자 사진 찍어서 보내고, 네. 준혁이는 디테이션 찍어서 보내요. 알았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시웅이랑 태웅이는 17을 풀어왔어?
야, 진짜 나한테 시험 언제 와야 되냐? 나 어제 어제 끝났어. 수고했어. 수영이는 어제 끝났어요. 어? 오케이,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 다시 정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 오늘 신규 친구가 신규 친구 친구 인사했어요. 네, 하이. 친구 친구 이름 규리고 규리고. 우리가 종암중1학년이래요. 규리는 그럼 조용히 해봐. 그럼 조용히 해봐. 우리 베이징 화목초등. 야, 좀 쳐들어. 화목과 화목과. 그니까. 규리야 다르다고 해서 리스닝 해봤어? 응. 수능 같은 거 해봤어? 지금 이게 수능이거든. 나눠본 게 수능 해봤어? 모르겠는데요. 나 조용히. 그러면 어떤 거 했는지 기억 안 나? 근데 했긴 했어. 근데 했긴 했어. 제가 다 알려줬는데. 뭘 알려? 안 하네. 왜 이미지 관리 안 돼요? 저 잘하죠. 아, 둘 친구야? 안 하네요 그냥. 선진영이랑 아, 진짜요? 어떻게 친구야? 여섯. 아, 싫다고. 뭐 풀리려고. 같은 반이야? 아니야. 오이야. 그러면은 규리는 리스닝, 리딩, 그래머, 라이팅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당연히 리스닝. 아니 이런 거 하지 말고. 당연히. 나는 어떤 게 좀 수월해? 제일 조금 재밌어? 선생님은 다 리스닝 아니? 아니 리스닝 다 맡아도 돼. 지금 새로운 친구가 지금 파악하는 거야. 자, 알았어.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입투영 했잖아. 맨날 안 해서 그렇다, 우리가. 맨날 안 해서. 일주일 한 번만 만나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좀 복습만 해보자. 미국. 아, 스테이트, 너 스테이트. 여러분, 너 S는 무조건 해보자. 맞아, 원래 너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해요, 너 스테이트. 이번에 그러면 영국은 그 킹덤, 더 킹덤이라고. 유케이야, 유케이. 그렇게도 안 해. 그렇게도 안 해. 잘렸어요. 그냥. 예. 그다음에 됐어. 여러분, 야. 힘든 결정 뭐였지? 다운포. 어떻게 알았지? 저기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봐? 그게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difficult decision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안 돼요. 이거 보면 안 되지. 특별히 배웠던 표현이 있었죠. It must have been talking to her because she was leaving behind her job and she had really young kids. 그다음에 언어 장벽을 극복하다. Language barrier. 극복하다. Language barrier. 잘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거 진짜 어렵다. 어 그렇지. 아니. Good things in store.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store가 어떤 매장, 상점인데 상점에 우리가 쌓아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들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외웠어요. 오케이. 야, 서비스안에 공부하니까 수험생이 서비스안에 공부하니까 뭐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업을 지난 시간에 클린더, 디테이션 공사한 다음에 새로운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디테이션 검사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복습하고 yeah. 그다음에 채점하고 풀이를 시작합니다. Yes. 자, 그래서 규리가 답을 미리 보내줬는데 잘했어, 잘했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앞에 저도 안 보냈죠. 안 풀었으니까 못 보내지. 이게 17개잖아요, 문제가. 야, 어린이 사오나. 나이스 당하셨다. 안 맞았지? 이런 식으로 다섯 개씩 끊어서 보내줘, 규리야. 자, 그러면 채점해 봅시다. 1번에 책은 다 받았어, 시훈이랑 태용이. 다 맞았어. 1번에 은규.
5번. 5번. 2번에 연성 1번. 3번에 윤아. 네. 아, 1번. 1번. 4번에 진웅이. 알아. 4번. 5번에 준형이. 5번. 5번. 6번에 준혁이. 4번. 4번. 왜 준형이가 답합니까? 5번으로 했겠죠. 5번으로 했겠죠? 그러면 틀린 거지. 아까 시험 볼 때 이거는 내가 진짜 수능 보는 것처럼. 아, 말도 안 된다. 9번의 연속. 9번의 5번입니다. 5번. 10번의 윤아. 3번. 3번. 11번의 진웅이. 2번. 2번. 12번의 준형이. 3번. 13번의 준형이. 2번. 1번. 14번의 규리, 3번, 15번의 은규, 4번, 16번의 연석, 2번, 17번의 유나, 3번, 3번. 진영이 인사야? 오케이. 아니, 현윤아. 자, 내가 다 내가 맞은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잖아요. 틀린 문제가 없네. 한 치고 싶다. 자, 여러분, 베이직이 만만하지? 어? 프린트 가면 어떻게 될까? 프린트 가면 이제 처참하게 이제 처참하게 아주 나랑 캡슐이 어려워요. 캡슐가 뭐예요? 이번에도 캡슐?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있어. 그래서 리스닝은 베이직에서 프리로 올라가면은 진짜 확 어려워지거든? 캡슐은 이것도 안 되지 않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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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자, 일단은 규리아를 설명 캡슐은 제가 규리아 설명할 수 있게 진짜 숙제. 규리아, 자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있으면은 뒤에 108쪽 보면 딕테이션 있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골라서 다시 한번 듣고 다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들으면서 반복해서 듣고 채워보세요, 빈칸을.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오답 이유를 스스로 분석해보는 거야. 그래서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써오세요. 오답 이유. 뭐 예를 들면은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밑줄 쳐오든지, 혹은 이 문장 뭐 이 문장이랑 저거랑 헷갈렸습니다라든지. 이해를 잘 못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근데 왜 이해를 못했는지. 저 맨날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거를 내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 저 맨날 이해를 못. 우리는 사람이잖아. 어? 댕댕이가 아니잖아. 우리는 아, 실수로부터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지금은 많이 틀려도 괜찮아. 지금 여러분 아직 중학생이고. 다 틀려도 돼. 오, 나이스. 그냥 수능 때만 다 맞으면 돼. 아, 그치? 네, 그럼 지금 다 틀리면 근데 17개 다 해야 되잖아요. 어, 그치. 그치. 아, 머락이 정문 전체로 늘어나요? 아,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그거. 아웃 뭐라고? 아웃 공부 전체. 내가 생각해볼게. 생각해볼게. 아웃 네. 아, 저희는 아직 베이직이에요. 아웃 공부 전체는 이제 프리퍼도 오는데. 아, 그러니까 노트다 이거 반. 어, 노트는 안. 야, 우리 정말. 안 돼요. 절대 네버. 네. 근데 그렇게 좀 어렵게 내야지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잖아. 아니요, 안 돼요. 저희 부모님 쉽게는 살지 않아요. 오히려 자, 그래서 오늘 문제를 받은 친구도 있고 해서 오늘은 좀 천천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1번부터 들어봅시다. 1번 어려웠어요. 네. 1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야. 내가 언젠가는 인터반을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봐요. 지대는 이제 윤재하고 잘하죠. 잘하지. 근데 윤재도 프리 인터뷰부터 시작했거든. 아니요, 베이직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베이직에서 한 뭐 한 달 정도 하고 왜? 3일에? 몇 학년 때요? 넌 1년에 뭐 중1 말. 중1 때 프리 거의 황현우급이.
방향도 좋네. 방향도. 방향은 초육 때 브리터. 얘는 뭐 그냥. 아 쟤는 그냥. 아, 근데 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도 다 할 때 저희는 너무 심한 정상에도 아까 얘가 괜찮아 진우가 울었는데 아 근데 얘 괜찮아 야야 진우가 또 울나 뭐 하냐 야 얼굴 빨개진다 진짜 울려고 그래 진짜 아니 그래 아프다 너 놀래 자 자 얘들아 여러분들 아니 이게 뭐라 자 1번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Willow High School students I'm school president David Brown Do you 미안해 내가 16회를 들었네 미안해 이상했어 이상해 이상했어 자, 17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First,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Ted Jackson, and I'm a professor at K Art College. The reason I'm here is to talk about an unreasonable decision made by the city council. 네, city council 하면 뭡니까? 시의회. 아니에요. Decision made by the city council. City가 뭐야? City. Made by the city council. City 그게 대사가 아니에요. 그 엠버시. 자, 시리 카운슬은 시 의회고요. 자, 시 의회에서 만든 결정. 근데 그 결정이 뭐야? 여러분 형용사 잘 들어봐요. Unreasonable decision. 그렇지. Reason은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댈 수 없는. 타당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거겠죠? Made by the city council. I was recently shocked. 네, 최근에 제가 엄청 쇼크 받았어. To hear that the city is planning to close the Green Concert Hall. 네, 시리가 뭐 한대? Green Concert Hall을 close 한대요. 그게 거기 한국말로 하면 안 돼? 어떤 일이 되나, 시가. Because it hasn't been profitable. 왜냐면 이거 맞아요. Because it hasn't been profitable.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죠? Profitable. 수익이 나지 않아서 폐쇄를 시킨다고 했대요. 폐쇄만 하지 않고. 도 you think this makes sense? 이게 무슨 뜻이야? Do you think this makes sense? Make sense. 이게 말이 된다고 그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this makes sense? As you know, the construction of the Green Concert Hall was entirely funded with taxpayers' money. 왜? 오케이. 아니에요. 어부리니까. 근데 앞에 낫이 있었거든.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 게 이거는 수익이 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바로 폐쇄해버리면 되느냐. 원래 항상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Do you think this makes sense? As you know.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he construction of the Green Concert Hall. Construction of the Green Concert Hall. Construction. 뭐야? 그거요. 그거. 공사. 구조물.
그니까. 이거를 이 공사가 무슨 뜻? 그러니까 설립할 때 들어간 초기 공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The construction of the Green Concert Hall. 그러니까 처음 그린 콘서트홀을 지을 때 was entirely funded with taxpayers' money. Taxpayers' money.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돈으로 지어졌잖아요. And its purpose was to give the public mor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arts. And its purpose, purpose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 정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나 혹은 청와대에서 그 하는 모든 사업들은 공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나 그지 뭐 수도물이나 그런 걸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저렴한 가격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그런 것들도 다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문을 닫진 않죠. And its purpose was to give the public mor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arts. 그래서 arts 하면 예술이고 예술을 대중들이 더 잘 experience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운영 중이었는데 그것의 purpose였는데 This means the hall is not owned by the city but by the people. 그러니까 시청의 마음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의 소유다. 즉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독단적으로 시의회에서 내린 결정 말고 그지? The city does not have the right to shut down the hall. Right는 권리죠. 오른쪽이 아니라 그지? I think this decision should be made by the people who paid for it.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의회 에서 내린 결정 우리 무시하자라는 거고요. 답이 5번. 5번인 거 알겠어요? 계획의 철회가 무슨 뜻이 철회? 클로즈 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얻어드리는 거예요. 그지 철회는 그러니까 무슨 말 했다가 다시 이제 풀백 하는 거죠. 풀백. 1번 봤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틀린 친구가 있네요. 4번 볼게요. 이게 5번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여러분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있죠? 네. 그때부터는 우리 총기정학원에서는 베이직 프린트 인터반이 없어. 그때 고등부로 올라가거든? 근데 그 전까지 내가 그래도 베이직 말고 프린트 인터 다 경험해보고 가면 좋지 않나요? 베이직이었다가는 무시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못 따라가지 않아. 수업 내용이 또 다르니까 한번 경험해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컬트쌤. 컬트쌤 그리워? 컬트쌤? 네. 몰라? 준혁이는? 네, 전 몰라. 근데 이름만 알아? Jenny, welcome to my house. Please sit over here. Thanks. This is a nice living room. Did you attach your TV set to the wall yourself? 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은 동사를 잘 알아야 돼. 그치? Did you 뭐라고? Did you attach? Attach가 붙이다죠? Did you attach your TV set to the wall all yourself? It looks great. Detach가 떼다. Attach, detach. 아니, 너무 반대로 알고 있네. Did you attach your TV set to the wall yourself? 자. 거기 TV 세트 너가 직접 단 거야? 자, 거기 그림 봐봐요. It looks great. Yes, I mounted it on the wall. 아니, 뭐라 그랬어, 시우가? 동사? 안 듣고 있었어. 자, 동사 다시 듣고, 동사. Yes, I mounted it on the wall.
I? 맞아, mount 뭐지? Yes, I mounted it on the wall. I 그다음 동사? 동사. Yes, I mounted it on the mountain. Mounted. 자, mounting이 올 수 없어요. ing 올 수 있어? 아니요. I am이 없잖아. I am mounting은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it 발음이 들렸으니까 과거인 거예요. Yes, I mounted it on the wall. I mounted it on the wall. Mount는 뭐겠어? 걸다. 걸다. 걸다인데 좀 높은 곳에 건 거예요. 마운틴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운틴은 조금 걸긴 거는 건데 조금 높은 곳에 거는 거예요. Because I enjoy watching movies. Well, it matches well with the round clock right above it. Right above it, above는 위에라는 의미예요. 아, 그 동그라미 모양의 시계랑 잘 어울린다. 2번 맞죠? It's very nice. Really? I'm glad you like it. By the way, what's that black electronic thing right below the TV set? Right below, above, below. Below는 밑인데, TV 밑에 저기 전자기기 뭐야? That's a DVD player. DVD player야, 3번 맞죠? I purchased that model because I like its thin and shiny design. It looks very neat to me, too. And I think the small fishbowl on the left of the DVD player... The DVD player is left래, 그치? Right가 아니라... And I think the small fishbowl on the left of the DVD player... 그가 이쪽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돼서 대화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Makes your living room look even more fabulous. Thanks.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speaker mounted on the pole? 자, mount 또 나왔죠, 그죠? 어? Speaker.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speaker mounted on the pole? Mounted on the pole. Pole은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막대기 위에 딱 있죠. You mean the one on the right side of the TV set? 그래서 여러분, 그 폴로라는 게임 아시죠? 폴로라는 거. 말상하면서. 근데 그거 할 때? 오, 근데 그 폴로 브랜드의 그 로고를 보면은 말 타고 이거 폴을 들고 있잖아. 폴로 게임하는 거야. 그래서 4번 여기까지 들어봤고, 자, 그 폴로 게임에서 폴로예요. 나 질문을 이해 못했어. 폴로 게임하는 소리들은 뭐 폴로 전용으로. 오케이. 자, 시간이 되면 5번을 들어보고 일단 6번 갑시다. 6번. Good evening. How may I help you? I'd like to rent these DVDs. Rent these DVDs. 그지? 6번이야. 6번. 준영이 오늘 졸려. 왜요? 준영이 너무 졸려 보여가지고. 네네네. 아니, 혼내는 게 아니라 피곤해 보여서 그냥 말해봤어. 오늘 뭐 체육하고 왔어? 네, 오늘 4시에 일어났대요.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아, 일찍 일어났어. 아니, 번역이 그거 10개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네,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아. 아, 진짜? 아팠다고 진짜. 여러분 우리 다다음 주부터 다 뜨게 생각하는 거 알죠? 나이팅.
이제 방학 특강 때는 이제 오전에 하니까 오전에 이제 스케줄 되시는 선생님을 구한 거죠? 저희가 아, 멋있는데. 아, 되신데 오랜만이다. 자, 우리 DBD, 야, 자, DBD라고 했어. 그러니까 복수형인 거야. I'd like to rent these DVDs. Let me check. You've chosen three in total. And three in total, 그러니까 총 세 개 고르셨군요. And one of them is the newest one. 그래서 자 하나 두 개 세 개를 골랐는데 이 중 이게 어 제일 어 신 그지 제일 새 거야. How much is the rental fee? We charge $2 each. We charge $2. 그러니까 어 뭐라고? 아 제가 저번에 그 저거 세 개가 그거고 한 개가 그거 새로운 거. 아, 그래서 유나가 12달러를 했구나. 그래서 그래. 자, 근데 three in total이라고 했다. 네. three in total. 준혁이 그런 언행이 이거 이거 마이너스를 해야죠. 아니 플러스 진짜 플러스요. 아 진짜 이거 아니에요. 근데 풍건 풍거고 아, 네. 유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아니 저 그치. 아니 저는요 너 같은 영재가 어떻게 그걸 찍느냐 너무 그런 뉘앙스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프린터로만 가도 이런 소리 못한다. 친구들 수능 아, 너무 쉽지. 어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아, 네 지금 You've chosen three in total and. 근데 여러분 아자 아,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지? 너무 쉽다고 하니까. 추워요. 너무 쉽다고 하니까. 캡스를 해야 되나 진짜? 만약에 와 베이지 올려요. You've chosen. 저도 1.5배를 줘? 1.5배였나? 근데 어차피 그거 다시 속도로 내리면 되는데. You've chosen three in total. Three in total. And one of them is.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가 새 거다. It's the newest one. How much is the rental fee? We charge $2 each for these two. And each for these two는 이거겠지. 얘네가 두 개가 오래된 거니까 2달러지. And $3 for the newest one. 그다음에 새 거는 3달러. Do you have a membership card? Sure. Here it is. I can get a discount, can't I? 저 멤버십, 그러니까 회원인데 당연히 그 할인되죠? Sorry, sir. 근데 We usually offer a dollar discount. But it's not available since there is an unpaid late fee. 어, 그런데 연체료가 있대. Unpaid late fee. I'm afraid you can't rent DVDs unless you pay it. 연체료를 내야지 일단 그 빌릴 수 있는 거죠. Oh, you're right. I forgot about it. How much is it? You need to pay $3 extra. $3 extra 추가로 3달러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In addition to the rental fee. Okay, here's the money, including the late fee. 자, 그래서 2, 4, 7, 10. 자, 답은 10달러였답니다. 그래. 네, 그 다음에 친구들 9번 많이 틀렸네, 9번. 9번 봅시다. 에헤이, 9번은 진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틀려. 실제 수능에서 잘 수 있어 없어? 우승자 아니야. 첫 번째 테스트. 없어요. 우승자 이런. 이게 너무 밤에 풀었어? 그거 합격자. 그래. 여기 나는 잠깐만 풀어. 안 풀었지. 아, 야, 제일 약한다. 9번. 영화 동아리 회원 모집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Hello everyone. I'm Angela Kim, president of the movie club Star Makers. 네, 클럽. 클럽은 동아리죠? 네. 여러분 탑건 봤어? 아니요. 아니요. 제 친구가 오빠, 보러 간다 했는데 오빠 친구가 보러 간다 했는데 그거 다 스포해 버렸다가. 아 진짜. 정말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 탑크루즈 나온. 탑크루즈. 탑건. 탑건이라고 탑크루즈 알아? 탑크루즈? 네 그거 스파이더맨 전용 이런 데.
조금 완전 다른 내용이야 스파이더맨이랑. 미션 임파서블 아니야? 어 맞아.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그 배우가. 아니 막 실제로.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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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완전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약간 그 전투 비행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실제로 탔다는데.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보면은 조금 그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 친구들. 근데 난 누나. 와, 말하지 마. 아, 말하지 마라. 진짜 중상도 불러와야 돼. 누나가 했냐 너 했어. 진짜요? 내가 산지한테 물어볼 거예요. 네. 산지 어디서? 아니 왜 그래? 영화 동아리 하잖아. We are looking for new members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네, 자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데 세 개 분야에서 이 동아리가 진짜 찐으로 그냥 아마추어가 아닌가 봐, 그치? Actors, directors, and cameramen. Actors, 배우, 그 다음에 directors, 감독, 그 다음에 카메라맨, 카메라맨. The applicants must be in their freshman year. 자, the applicants. 지원자, 그지? 지원하다는 뭐야? Apply. 아, apply. 맞아, apply for. Apply for. For the initial screening, each applicant should prepare a written review of a movie they saw in the past year. 자, 이게 무슨 뜻이야? In the past year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지? 지난 한 해 동안 본 영화 중에 좀 감명 깊었던 거를 Each applicant should prepare a written review of a written review 그러니까 review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말로 말고 글로 써서 제출하라는 뜻이야 written이라는 것은 A movie they saw in the past year and submit it with their application form and submit it submit 뭐야? 응급 submit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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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출은 뭐야? 영어 여러분 제출이란 뜻도 있고요 혹은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알려주지 말아요 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제출은 제출은 나보다 위에 사람한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submission이 명사로 복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복종. 혹시 단어 볼 때 그 보일 수가 있어요. 어, 복종. 서브 아래. 어, 서브 아래니까 복종. 복종. 샬로우. 어, 샬로우란 것도 알아요. 샬로우. Those who pass the screening will have a performance test according to their application field. 무슨 뜻이야? According to their 우리 아까 세 가지 부문에서 뽑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 Those who pass the screening 이거 pass the screening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도표감 제출하잖아요. 그걸 보고 통과한 사람들은 will have a performance test 실기 시험을 본다. According to their application field.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부문이 있었는데 연기면 연기, 그지? 카메라면 카메라 이런 실기 시험을 본다 이 뜻입니다. If you're interested in joining our club. 그죠? Joining our club. 아까 applying for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동아리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Please visit our website and apply to become a new member. 네, 그럼 4번 맞죠? The entire process will be done through the website. The application deadline is April 10th. April 10일까지다. And on April 20th, 20일에는 잘 들어봐요. We'll list the names of the applicants who have passed the first screening on the website.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 감상문 제출한 그 단계를 통과한 사람 20일 날 발표된다라는 거고 진웅이는 단어 지금 외우지 말고 얘는 평소에 누구랑이 적어놨어. 준영이도 하고 있었어. 네, 쌤 옮기도 하고 있었어. 어, 옮기도 하고 있었어. 아, 저는 옆에 펴는 건데. 옆에 펴는 거예요? 옆에 펴는 거죠. 아, 저 안 편한데. 아, 아닌데. 저 안 편한데. 자, 리스닝은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오케이, 듣고 있었어. 저 기대해서 야, 기. 와, 진짜. 근데 어차피 안 보는 거면 집어넣어도 괜찮지 않나? 이거 집어넣어.
우리 집어넣자 단어는. 단어 집어넣자. 아, 집어넣으려고. 와. 엄청 있잖아. 단어 바꿔내자. 그리고 지금 이거 본다고 내 성적이 달라질 것 같아? 아니요. 예. 아니요. 안 나가지. 와, 되게 아니 근데 안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너는 너 안 좋아. 너도. 근데 열심히 믿고 있다는 거야. 준영이는 진짜 집단 바로 보내. 네. That's all.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listen to me. 자, 9번 들어갈게요. 자, 빠르게 가봅시다. 자, 13번. 13번. 아이고. 뭔 내용인데? 3번. 13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 Paul, have you read the social studies reading material? 네, reading material. Material은 무슨 뜻이에요? 재료. 재료인데 reading material은 무슨 뜻이에요? 읽기 자료지, 그치? 그치? 읽기 자료인데 Have you read the social studies reading material? 네, social studies는 무슨 뜻입니까? 사회. 그치, 사회과학.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면 전공이 생기는데, 그치? 무슨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공학대학, 막 이렇게 여러 가지잖아요. 공대. 그러니까 social studies는 그 안에 경제학과, 행정학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정치 외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 읽기 자료 다 읽었니? Have you read the social studies reading material? Yes. How about you? I've almost finished reading it. I'll be done this evening. Good. When are we going to prepare our presentation on the material? 뭐라 그랬어, 준혁아? 네? 해석해봐. When are we going to prepare our presentation on the material? 자료에서... 자료 발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정확히 해석해 봐요. When are we going to prepare our presentation on the material? 질문 아니에요? 맨 처음에 when이냐? When are we going to prepare our presentation on the material? 언제 그 자료에 대한 준비 자료에 대한 발표 준비를 언제 할 거야? 오케이. 아직 너가 다 안 읽었는데, 그치? 네. 읽고 나서 PPT 준비할 수 있잖아요. 네. I'd like to talk about that. I'm in charge of making the presentation slides. PPT 슬라이드 다시 줘. PPT 슬라이드 내가 만드는 거였잖아. But I have a problem. What's that? I found that there are many graphs in the material. 네, 우리 읽기 자료에 뭐가 많아요? 그래프가 많은데. But I'm not good at making graphs on the computer. 네, 나 컴퓨터로 그래프 만들 줄 몰라. Then I'll make the graphs. 내가 만들게. That way you'll only have to paste them onto the slides. You'll have to paste them. Paste가 뭐야? That way you'll only have to paste them onto the slide. P-A-S-T-E, 붙여넣기예요. Paste. Oh, thank you. If there's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just tell me. Actually, there is one thing. Would you write the opening of our presentation? 우리 이제 발표 시작할 때 해야 하는 그런 처음에 하는 발언이 있어요. 그 오프닝 좀 써줄래? I can't think of any good opening lines. I 뭐라 그랬어? 할 수 없는 거죠. I can't. I can't think of any good opening lines. T는 정확히 안 들려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나지 않아. I can't think of any good opening lines. 그래서 답이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은규가 해석해보자. 알겠어. 나에게는 그게 그래프 만드는 것보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오프닝? 그래프. 오프닝 쓰는 거 오케이. 그래서 너가 그래프 대신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럼 오프닝 쓸게. 이렇게 분담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대학교 가면 다 해야 돼.
심플해야 돼. 상대가 잠수 타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몇 칼 잡고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이걸 짜버리면 안 돼. 아니, 근데 상대가 잠수 타면 교수님한테 말하면 되는 거야. 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잠수 탄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해서 속도가 잘. 그러면 나중에 잠수 탄 선배가 준웅이 옥상 올라와! 이러면 어떡할 거야? 안 가면 되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잠수 탄 애가 같이 했는데, 잠수 탄, 만약에 잠수 탄 애 빼고 해서 속도가 잘 나오면 그 잠수 탄 애가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따로 얘기하나? 그냥 뻥 타는 거네. 그치 그치. 얘기하나?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이잖아. 네. 그래서 어린이들은 지금 학교 선생님한테 말하면 그게 되는데 대학교는 다 어른들이라 어른들. 네. 그럼 교수님은 어쩌라고? 다 어른들이잖아. 이거 알아서 해야지. 이거 알아서 해야지라고. 요즘 교수님.